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한 엄마와 그녀의 아기가 타고 있던 차량이 운하의 바닥으로 가라앉기 직전 극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. 이 아기 엄마는 주차를 하려다 도중 차에서 내렸으나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아기가 뒷좌석에 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. 그녀는 차에 다시 탑승할 수 있었으나 차가 물에 가라앉는 것을 멈출 도리는 없었습니다. 이번 사고를 목격한 3명의 목격자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차량 쪽으로 수영해 갑니다. 이들 중 한 명은 돌로 차 유리를 부수려고 합니다. 이후 네 번째 목격자가 자신의 차에서 망치를 꺼내들고서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. 이들은 마침내 차 유리 중 하나를 부술 수 있었고 이 둘을 끌어냈습니다. 응급구조대원들도 현장에 재빨리 도착했습니다. 소방서 대변인에 따르면 이 둘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잘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.